서산 시내버스가 매년 수십억 보조금을 받고도 기사 월급조차 체불한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버스 이사회도 더 이상 운영이 어렵다며 준공영제 또는 공영제를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서산시는 완전 공영제의 무게를 두고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서산 지역 시내버스 기사들은 지난달도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업체는 이미 4대 보험료도 체납 중이고 퇴직연금은 지난 2018년 이후 한 푼도 적립하지 못했습니다. 기사들은 올 들어 10여 명이 떠났고 남은 이들은 일을 메우랴 하루 13시간씩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계가 아닌 이상은 견딜 수가 없죠.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빠져나가면은 이제 상황은 이제 또 바뀌는 거고. 지금도 눈치만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경영진을 고발해도 월급날 100만 원씩 찔끔 받거나 아예 못 받는 현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경영진은 시청 보조금이 적다고 화살을 돌리지만 올해 100억 등 10년간 500억이 넘는 혈세가 투입됐습니다. 그래도 빚은 100억 원이 넘습니다. 그 돈 자체가 무슨 다른 운영비라든가 아니면 그 실제로 그 사장을 포함한 이사들의 그 돈으로 쓰이는 건지 그 정확한 좀 감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침묵하던 이사들과 주주들도 나섰습니다. 긴급 모임을 갖고 더 이상 버스 운행이 어렵다면서 준공영제나 완전 공영제로의 전환을 서산시에 요청했습니다. 준공영제를 원했는데 이제 그것이 안 된다고면은 공영제라도 해라. 그렇게 안 하면은 도저히 지금 이 시내버스가 감당을 못해요. 빚 때문에. 공을 넘겨받은 서산시는 다음 달 연구 용역을 통해 경영 상태를 살피고 체질 개선에 나설 계획입니다. 다만 준공영제는 현 경영진이 유지되고 많은 혈세가 투입되는 건 지금과 같은 데다가 최근 충남도의 검토에서도 실효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온 바 있어서 배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서산시는 버스 등 업체 자산을 인수해 직접 운영하는 전국 최초의 완전 공영제의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이제 서령버스 자산에 대한 정리가 좀 돼야 되고 시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인가를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합의가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은 이제 공영제로 가는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인근 당진시가 완전 공영제를 추진하다가 업체 측과 매각 대금을 놓고 이견이 생겨 막판 무산된 전례가 있어서 절차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TJB 강진원입니다.